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요즘 주식 시장은 여전히 공매도 관련 이야기로 뜨거운데요. 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깜짝 발표했던 정부가 지난 주말을 앞두고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시장 반응은 어떤지 투자금융부 정지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공매도 제도 이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16일이었죠. 정부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나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예. 이날 정부가 강조한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 잡겠다. 그리고 만약 제도 개선이 부족하면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네, 맞아요. 지적인데요. 이 기울어진 걸 평평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결국 공매도 거래를 사실상 이제 할수 없는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네, 보시면 사실 공매도 시장의 핵심은 그 개인과 기관의 서로 다른 상환 기관인데요. 이 부분을 통일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 상환 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고 또 연장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공매도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 네. 그리고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같은 기관에서 보관 중인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가 있죠. 네. 하지만 전자인 이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서는 금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거래를 할 경우에는 대주나 대차 거래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주 거래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릴 때, 대차 거래는 주식 차입자와 대여자가 장외에서 별도 계약에 따라서 주식을 주고받는 거래를 뜻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통상 개인은 증권사를 통한 대주로, 또 기관은 대차로 주식을 차입해왔어요. 네. 헌데 이 주식을 갚는 기간이 달랐던 거죠. 네. 그래서 주식의 대주도 대출 업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에는 90일을 기준으로 했고 기관은 제약이 없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불만이 많았던 거고요. 네. 앞으로 예탁원 같은 대차 중개업자는 거래자의 대차 계약 상환 기간을 확인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 상환 기간을 어긴 거래자들한테는 1억 원가량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에 돈을 빌린 그 돈에 대한 상환 기간을 이제 동일하게 만들어 준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 가장 먼저 평평하게 만들어 준 거고, 그렇죠. 네. 네, 그 기관과 개인의 담보 비율 차이도 그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담보 비율도 수정을 좀 했어요. 현재 120%인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도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네. 우선 현금은 대차와 동일한 105%고요. 또 주식은 할인 평가를 고려해서 담보 비율을 정하되 코스피 200에 포함된 주식들은 120%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네네. 이게 대차 거래에서 주식 담보 비율이 135%를 유지하는 걸 고려하면 그러니까 120%로 설정된 대주 거래가 더 유리한 셈입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담보 비율을 인하하면 반대 매매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부는 투자자 안내를 조금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담보 비율까지 똑같이 맞춰지고, 뭐 그게 그야말로 공매도 운동장이 하나씩 평평해져 가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외에도 뭐또 달라지는 정책은 없습니까? 네, 그동안 시장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앞에서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셨죠? 네. 네네. 그 앞서 말했듯이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 법상 엄격히 금지가 되어 있는 불법 행위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아이비들 같은 경우에 무차입 공매도를 한 정황이 포착돼서 좀 시끄러웠었죠. 네. 금융당국은 관행처럼 여겨지는 무차입 공매도의 배경을 미흡한 공매도 잔고 관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공매도를 거래하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가 약 100여 곳 정도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는 이들이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3단계에 걸쳐서 좀더 촘촘하게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네네. 여기에 더해서 금융당국은 이제 외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지난 2020년에 국회에서도 한 차례 논의가 된 바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났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무차입 공매도의 원천 차단 가능성이 좀 더 커진,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금감원 그리고 한국거래소 주도로 관련 방안을 태스크포스팀을 좀 구성해서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막는 게 뭐 가장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혹시나 또 불법 공매도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재 관련해서 제재도 또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가 사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당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 뭐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시장 조치다. 이 점이 당국이 역설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배경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불법 공매도였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그 내부 특별조사단을 통해서 10여 곳의 글로벌 IB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공매도 주문 수탁을 한 국내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 또는 뭐 결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불공정 거래의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 공매도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 동안의 주식 거래 제한 포함한 다양한 제재 수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서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기관과 개인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고 그 내놓았던 이제 구체적인 대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번 대책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상환기관이나 담보 비율을 개선한 데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죠. 근데 하지만 그동안 2차전지나 또는 바이오 같은 특정 종목들이 사실 이 불법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제도 개선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하는 신중론이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신중론이요. 근데 앞서 그 취재 파일에서 이제 출연하셨을 때도 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이 전문가들이 대체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실제로 JP모건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이번 조치가 사실 사전 통지 없는 규제 결정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해요. JP모건은 공개 협의나 유예 기간조차 없는 규제 결정이 한국 시장 내 제도에 대한 신뢰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또 국내 시장의 거품 가능성도 내다봤습니다. 또 공매도가 MSCI 시장 선 접근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6월에 대한민국이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에 편입되는 가능성은 낮은 게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시끄러웠던 거는 최근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 국내 주식 대여 서비스를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여파도 좀 컸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탁은행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 시장에서는 외국계 은행이 국내 수탁 시장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발단이 된 걸 이젠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조사를 규제 리스크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 어린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JP 모건에 이어서 글로벌 수탁 은행까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우리 공매도 규제에 대한 평가가 살벌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공매도 전면 금지를 사실상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죠. 네, 아무래도 최근 대통령 발언이 무게감이 좀 있었는데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제 대안이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 이틀 전에 발언이었죠. 사실 대통령은 내년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보다는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 더 강조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필요성을 역설했었고요. 또 불법 공매도 문제를 내비두면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고 증권 시장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투자자가 중장기적으로는 더 이탈할 수 있다 하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였죠. 이후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본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공매도 제도의 정비는 시장 신뢰를 강화하는 조치다. 필요하다면 더 연장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그때 가서 시장 동향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 공매도 금지 조치와 그 후속 대책에 대한 시장 평가 들어봤고요. 네. 그 주식시장 공매도가 금지된 지 한 2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딱 2주 지났죠. 네. 그동안 국내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공매도 금지 1일 천하라는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처럼 지난 2주간의 흐름을 좀 보면 공매도 금지 발표 첫날에 2,5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결국 첫날에 그 상승폭에서 더 나가지 못했어요. 네,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개인은 3조 원 가까이 주식을 팔았고요. 외국인은 비슷한 규모의 순매수 보였습니다. 네네. 종목의 손바뀜이 조금 재밌었는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공매도 피해주로 언급됐던 2차전지 관련주를 대거 샀습니다. 네. 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머티, 삼성 SDI 등이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습니다. 네. 반면 이들 종목은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이었어요. 이 기간에 반대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를 샀습니다. 네. 소위 동학개미가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갈아탄 것과는 반대로 외국인은 반도체로 향한 거죠. 네네.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공매도 금지 조치보다는 국내 기업의 실적이나 뭐 금리의 방향성 같은 매크로 환경의 변화에 더 주목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공매도 금지로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한 쇼커버링보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더 우세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특히 에코프로처럼 시장의 기대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던 것도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